엔치스가 나인. 어, 이렇게 될까? 어, 그럼 되네. 시간만 나오니까. 어, 지금 업로딩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15분짜리 촬영하고 바로바로 업로드니까 그 시차가 별로 없고요. 아, 라이브로 올려달라고. 라이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끊어가지고 15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채팅창에 붙으면 이상한 애들이 막 붙어가지고 오히려 강의에 방이 붙어. 자, 오늘은 에코브로비엠. 자, 요 종목 하나만 이해해도 어떻게 돼? 전 세계에 있는 이게 족볼 경영체제라고 하죠. 족볼 경영체제 회사들의 그 차트 패턴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분석이 돼. 어느 정도 주식 차트 볼줄 알고 하신 분들은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이제 이 강의만 이해를 해도. 엄청난 강의야. 어떻게 해요? 이제 워린 버핏이 어떻게 해요? 저기 뭐 따끈따끈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 자, 이 에코프로 BM 예언을 하세요. 예언은 어떻게 해요?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어디 있나? 차트가, 자, 오늘 7월, 2024년 7월 5일날, 기점으로 2시 32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날짜를 설명해야 돼. 2024년 7월 5일. 2시 32분 기점으로. 자, 오늘 제가 네이버로 해서 이제 제좀 태블릿 PC 큰 거로 했어요. 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대형 TV로 봐야 아마 보일 것 같아. 자,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볼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자, 좀 크게 할까요? 요래. 요래. 어, 그렇구나. 이거를 갖다가 왜안 나오냐, 너? 어, 나온다. 어, 요게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겠구나. 자, 이게 어, 커서 왔네. 오, 좋다. 이게 낫다고? 이게. 자, 이게 보시면 현재 2024년 7월 5일 오후 2시 33분 기점으로 10년 차트를 지금 네이버 10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적당한가? 적당하다고? 그래요? 아, 이게 기능이 좋네. 자, 오늘 여기가 저기 오늘 저거죠.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장기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계속 쭉 내려가.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게 오른쪽 가서는 계속 내려가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요? 그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때 상황이 봐야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에? 다들 에? 자, 요 가격 있죠? 어, 이렇게 했어요. 이 끝이 어떻게 해요? 이 끝이 가다가 나중에 이 끝이 어디예요? 이 가격으로 내릴 수 있어요. 아, 가능성 높아요. 더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얼마인지 저 몰라요. 엄청나게 싸죠? 예전에 이게 주식 분할하기 전에는 백 몇십만 원인데, 일단 주식 분할한 후로 가격으로 그냥 분석을 할게요. 최고가가 거의 한, 뭐지, 30만 원돈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그죠? 25만 원 돈까지 간것 같아요. 여기 차트상으로. 뭐더 갔을 거야. 이게 몇 분에 몇 분할을 했지, 이거? 저도 몰라, 이거. 어우.
예전에 분할 전에 막백 몇십만 원까지 막 뚫고 갔던 종목이야. 자, 이 회사는 뭐 제가 설명 제가 안 드려요. 뭐 배터리 회사죠, 그냥 배터리 회사, 배터리 공장 회사, 배터리 회사야. 자질분한 거는 어떻게 다 저기 이미 아시니까 여러분들 알만하면 다 압니까? 다 그냥 빼고 배터리 회사예요, 그냥. 자, 미리 어떻게 예언부터 해고드려요. 이게 어떻게요? 나중에 이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지가 않죠, 이때는. 얼만지도 안 보여. 아, 충격적이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과거 재벌들이 어떻게, 개미들 갖다가 돈을 뺏어가는 방법에 어떻게,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다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었으면 다 놓고 이렇게 끄덕끄덕 해야 돼. 이제 내 강의 그렇게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요? 겉들은 거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면 주식하고 안 맞는 거야. 주식 하지 마,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주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다른 저기 재테크 수단 많아. 부동산이나 다른 거. 주식하고 안 맞는 거면 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 진짜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딱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분도 위험해. 주식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자, 이게 어떻게 해요? 다음 미래 예언을 한다겠죠? 예언했어요. 자, 에코프로는 어떻게 돼요? 이대로 가서 어떻게 쭉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가격까지는 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자, 그럼 에코프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아닌데?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됐네. 자, 오늘은 거두절미지 않게 뭐 어떻게 뭐 기초분석이나 재무분석 안 해요. 자, 그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세요. 기초분석, 재무분석 다 내가 가르쳐드렸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때요? 저기 핵심만 좀 찍고 넘어가요. 아, 재무분석 그래. 나중에는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강의가 이 회사의 어떻게 전반적인 차트 강의이기 때문에 재무분석하고 이런 기초분석을, 기본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오늘은 어떻게 그냥 차트로 시작해서 차트로 끝내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본적인 분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 회사는 어떻게 돼요? 자, 예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자, 차트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10년치예요. 3년, 10년치로 보면 된다. 10년치로 그냥 설명을 해버려야겠다. 자, 10년치 차트를 갖다가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자, 10년치죠,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요래. 요래? 아, 요래. 요래? 요래? 자, 이 정도 가면 됐네. 우리 알렉산더 유해 뭐. 요래. 저래. 됐어? 그래야.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뭐지?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여기 작전 설계자의 스타일이 어떻게? 헤드앤숄더 스타일이에요. 헤드앤숄더 스타일 예전에 이거 정확히 얘는 헤드앤숄더 스타일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자, 어떻게 하냐? 여기가 어깨야. 어깨뽕. 자, 어깨뽕 어디야? 어깨뽕.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어깨뽕. 일명 여기를 어때요? 어깨뽕 자리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이게 대가리야. 이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 어떻게 해요? 머리예요. 헤드앤숄더. 자, 위에서 한번 삼천성을 그렸다. 맞나? 삼천성 맞나? 맞다고 해야. 헤드앤숄더 위에다 또 삼천성까지 만들었어요. 헤드앤숄더 대가리에서 또 개마고원 딱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마고원 그리고 딱 헤드앤숄더까지 한 스타일이야. 작전 설계자의 어떻게 딱 의도대로 정확히 어떻게 딱 성공한 차트예요. 헤드 얘는 무슨 스타일? 에코프로 얘기해. 저기 뒤
제 뒤에서 움직이는 이 설계자의 스타일이 뭐예요? 헤드 앤 숄더 스타일. 대가리하고 어깨, 양 어깨가 딱 나오죠. 이게. 여기, 자, 봐봐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맞다고? 자, 이게 딱 봐봐요. 이게 대가리죠? 요 위쪽이 대가리야. 자, 이게 대가리야. 자, 여기가 어깨죠? 자, 어깨가 어디야? 여기 어깨잖아. 좌측 어깨.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측 어깨. 그죠? 아, 얘가 대칭으로 아니고 똑같이 나오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요쪽 어깨. 자, 여기 어깨가 어디야? 요쪽 어깨. 요쪽 어깨가 요쪽 어깨. 자, 대가리가 어디야? 여기. 자, 뭐예요? 헤드앤숄더 스타일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헤드앤숄더. 숄더 맞나? 헤드앤숄더 스타일.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이게 대가리 위쪽에서 어떻게 하면 삼천선을 그리는 스타일이야. 여기서 플러스 어떻게 하면 삼천선. 되게 창조를 해버렸어요. 작전을 창조해서 헤드앤에다가 어떻게 대가리에다가 삼천선을 딱 그리는 개막원도 정확히 그리고 삼천선 스타일. 자, 이거는 예전에 강의했죠. 자, 요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이제 이걸 보고 자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자 헤드앤숄더 스타일은 어떻게 돼? 헤드앤숄더가 한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건들지 않는다. 이게 정석이에요, 무조건. 헤드앤숄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헤드앤숄더 스타가 이게 나오면 어떻게 어깨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대칭을 써 나와야 되고 요 초입 가격까지 떨어져.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어떻게 건들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지? 어떻게 10년 동안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헤드앤숄더가 한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은 어떻게 그 종목은 건들지 말아야 돼. 이거 월가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고수들끼리 이거는 이거 주고받는 얘기들이에요.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건들지 말한다. 왜? 계속 떨어져요. 그냥. 절대 안 올라. 올라가도 한번 떨어지다가 이게 한 피레쯤 쭉 올라갔다가 더 떨어져. 그러다가 또 이게 올라가다가 더 떨어져. 이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 그 다음 차트는 다 그렇게 돼요. 이건 불문이야.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건들지 말라. 이건 월가에 어떻게 해요? 월가에서 이건 불문이야. 이거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건들지 말라. 10년 동안은 그게 불문이에요. 그냥. 월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최고 상투를 갖다가 엄청나게 찍은 거야. 다 이거 세력들이 해먹은 거야. 이거 월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크게 해먹은 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줄줄줄줄 조금씩 세요. 그러면 또 이게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계속 떨어져. 그럼 건들지를 말아요. 이게 월가에서 이거는 제 고수들끼리 이건 쓰는 말이에요.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10년 동안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 종목은 왜? 계속 흘러내니까 뻔하니까. 자, 요게 그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번 맞춰 갈게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왜안 끊어지지?